위메이드의 상승은 어디까지일지, 지금이라도 늦었나? 그렇다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위메이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일주일 전에도 고민하셨을 테고, 맞아요. 뭐, 2주 전에도 고민하셨을 네. 텐데, 그때 샀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고, 앞으로 일주일 뒤도 만약에 오늘 산게 저점이었을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못 사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이 고점이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런 불확실성이기 네. 때문에 제가 이데일리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주식들은 손절매를 각오하고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어떤 누구도 지금은 사라 말라라 말씀을 못 드린다라는 거죠. 네. 일단 지금 실적을 보게 된다라면 네. 컨센서스를 다소 조금 하회하는 그런 실적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기간이 3분기에서 일정 부분 뭐그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4분기에 오히려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향후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위메이드가 현재 지금 미르포라는 것들이 그전에 게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돈을 쓰는 게임을 함으로써 돈을 쓰는 게임이었다라면 이제 이것은 게임을 함으로써 이것이 NFT가 되고 그렇죠. 블록체인이 되고 NFT가 네. 되고 메타버스까지 이제 관련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게임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바꾼 첫 번째 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게임을 안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뭐 이렇게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우리가 메타버스, 게임주가 이꼴을 메타버스화 할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이 추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을 잡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1% 가까이 지금 상승 무드인데, 역시나 지금 들어가는 것도 저가 매수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매매 전략 좀 볼까요, 우리?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지금 뭐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 월요일 고점을 장중에 뚫어줬다라는 면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만 하더라도 고점 밑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소 하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염두도 있긴 했었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일단 오늘 뭐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살짝 반영을 했고요. 네. 윗골을 단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20만 원대에 대한 절대 가격에 대한 저항대는 있다 하더라도 저가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뭐 이런 관련주 게임과 메타버스 관련주는 시장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쉽게 현재 뭐 조심스러운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2차전지 소재도 현재 지금 순환매가 돌면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의 테마는 쉽게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 치고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중기적 관점에서 좀 파란불이 나올 때 담아가는 것도 네.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뭐 있겠습니다. 모든 종목이 계속 오를 수만 없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성장성을 봤을 때 북한 모멘텀이 있다 보니 앞으로도 조금 조정될 때는 계속해서 좀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